2023년 3월 1일 오전 1시 52분. 이거는 2월 28일. 무슨 날이냐? 화요일 일기 영상. 오늘은 2월 28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박사님께 전화 통화를 한 뒤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상의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한달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뭐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 이 결과를 함께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데이터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늘 이제 나는 내일이 공휴일인지 몰랐어. 막상 모르니까 아 맞다 내일 3월 1일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 죄송하다 그러고 하니까 오늘은 안 되셔서 내일 이제 또 이제 학교로 오시는 일이 있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전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일 미팅을 하기로 했고 오늘은 데이터 정리했고 뭐 마우스 체크 그리고 오늘 폐기물 버리는 날이라 게다가 좀 폐기물이 많은 편이라 많은 날이었어서 이제 그것도 다 보내고 필요한 거 가지고 오고 했었지. 그리고 때마침 이제 점심시간에 와보니까 2월 정기요금 고지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납부 했지. 납부는 나는 주로 이제 도서관에 있는 ATM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는데 납부를 하고 돌아서 오고 있는데 이제 그 황공 연구실에 이제 계셨던 리투아니아 연구원분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신지 이제 짐을 들고 이제 택시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또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지금 가냐고. 그래서 뭐 서로 고마웠다고 하고 잘 지내라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굿바이를 했지. 작별 그걸 했지. 그렇게 했었고 나는 또 돌아와서 이제 뭐 데이터 정리 이제 준비하고 또 알고 보니까 3월 2일부터 이제 계약이라 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시간표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도 따지고 또 이제 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 메일이 또 와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했었고 뭐 이러면서 시간 보니까 뭐 9시, 10시 뭐 넘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에 운동장 두 바퀴, 저녁에 운동장 두 바퀴 이렇게 뛰고 물 체크 한번더 하고 이제 돌아왔었지. 뭐 오늘도 점심 그리고 저녁 밤 이렇게 고양이들 밥을 챙겨줬었고 아무래도 이제 개강 코앞이라 이제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 방학 때 약간 한가한 길거리에서 고양이들이 조금 편하게 지냈다면 이제 이제 시끌벅적하고 이제 차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닐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다. 물론 쓰레기가 많아질 거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트더지는 그게 많아질 거고 그러면 뭐 집주인들이 더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만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내
지금 상황이 걱정이 제일 큰 부분인데 뭐 그렇고 어쩐지 다 죽었다 저거 씨.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고양이가 발정기가 왔나 보다. 그래서 막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옆에 캔니 지금 이제 조그맣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그거 물어뜯고 난리 났다 지금. 사자성어도 했고 지금 위기수 쓰고 있고 내일 거좀 준비는 했는데 허접해서 되게 달라나 어떻게 들려나 모르겠다. 그리고 영어 말하기 연습도 했었고 오늘 여기서 할까? 약도 먹었고 지금도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고 딱 자면 된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또 이제 가가지고 스탠바이 하다가 연락 주시면 이제 바로 미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오늘 여기서 끝. 2023년 3월 1일 오전 1시 59분. 알았어. 이거는 2월 28일 화요일이기용.